끝나는데 나 시간 많은데 목욕하고 기다릴게. 오늘 11시부터 시간 돼요. 오빠는 1번 11시. 혹시 2번 12시에 예약하실 분 전화 주세요. 언니 여자는 안 돼. 여자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. 018-1818로 전화하세요. 순서대로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못 팔라니까. 분위기 겁나 좋다. 나 진짜 하루 종일 내가 할까봐 밤늦게까지. 혹시 버드려니 기다리세요? 감사해요. 말씀만이라도 진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막 환호 질러주시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, 그치? 근데 엄마 기분 더 좋은 게 있어. 이렇게 기분 막 들떠잖아. 근데 옆팔도 다 도망간다? 옆팔도 도망간 건 아니죠, 그치? 여단하신 밥 먹자. 내 임무는 나와서 내가 연예인이 아니야. 이렇게 분위기 뛰어나가지고 옆팔아야지 내 임무가 끝나는 거야. 그러고 어? 언니 어? 그래 엿은 뭐하러 먹고 그냥 돈으로 주면 되지. 이거는 그냥 100% 남는 거잖아, 그치? 돈 10원도 안 쓰신 분 엿 드시라고요. 3천원, 5천원밖에 안 해. 하나에 3천원, 두 개 5천원. 우리 엿 먹고 내가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. 엿 먹은 사람들만 봐, 내가 빤스 벗는 모습. 알았지? 내가 얼마나 섹시한
아니, 남자가 불쌍하지. 김바? 생긴 거 봐라, 씨부라 돈골 빼먹게 생겼잖아. 남자는 저걸, 남자는 저걸 저런 것들 만나면 골치 아프다. 말도 안 듣게 생겼지. 등치는 크지. 성질은 저까지. 인간적으로 너무 맛없게 생겼다. 거봐, 나는 언니 오빠 애들을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좀 조용해봐. 진짜 나 안 그래도 말 못 막혀 죽겠어. 내가 말을 잘 못해요. 대갑하게 든 게 없어서. 근데 언니 오빠 애들 내가 지금 분위기 띄워놨잖아. 근데 이제 우리 춘삼이 오빠가 언니 오빠야들 이제 말로써 이제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. 우리 오빠는 말을 겁내게 잘해. 대학교까지 나왔대요. 어? 뭐라고? 삼촌교육대. 뭐 삼촌교육대. 우리 오빠 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. 오빠! 사람들이 오빠 무시해. 이제 다 죽었어. 이제 우리 오빠 나오면 우리 춘삼이 오빠 나오시라고 박수 한 번만 줘. 그래? 오빠 기다리는 사람 겁나 많은데? 괜찮아? 아 맞다 맞다. 나 내 사람 로미오 안 하고 가면 이거 신사임당 뺏길지도 모른다. 언니 해줄게. 아니야 내가 대갑박이 안 좋아서 그래. 언니 진작 갈 거 있다. 큰일 날 뻔했다. 언니가 알켜줬잖아. 안 알켜줬어? 알켜줬지.
정신병원에서 휴가족도만 시부랑 다 이리 와 그러는데. 오빠 내일 추석이라고 다 일로 왔나봐. 강의사 명절 기간에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정신 나간 것들이지.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. 어쨌든 정신병원에서 나왔든 뭐 어디서 나왔든 이 호응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볼 수 없는 호응이에요.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랬어. 아, 그니까? 열심히 했어요? 예! 이참에 독립해라. 호응하지 마. 오빠가 나 버리려고 하잖아. 블레야. 네, 오빠 잠깐만. 말은 나중에 하고 있냐나 돈을 봐. 그러니까, 여보, 이제 왔어. 좀 비켜봐. 우리 신랑 왔다고. 아, 오빠 고마워요. 사랑해요. 그지, 오빠? 오빠, 근데 희한하게 돈 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없어 보인다? 원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봐봐, 돈 있게 생긴 느낌. 나 봐봐, 진짜. 오늘 우리 별로다. 네? 노래 더 해줄까? 지네 목구멍 아니라고. 알았어요, 언니. 노래 더 해달라면 해줘야지.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지. 뭔 노래가 듣고 싶은가? 여기서 꽃길하면 어떻게. 지금 분위기 내가 겁내 뛰어났는데. 그러니까, 어? 나 어떡해? 나 어떡해. 나 어떡해, 이거? 언니가 7080 노래를 좋아하네. 아까 빗속의 여인하고. 여기는 왜 이렇게 사공이 많아요? 어? 말하지 마. 그냥 나는 뒤에서 오빠가 틀어주는 거 할 거야. 알았어요. 앵콜곡으로. 아,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. 그냥 내가